우리는 혈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기 6명의 중년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50대를 넘으며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데요. 혈압이 168, 이렇게 170, 밑에 혈압이 110, 12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좀 높은 편이었었거든요. 저는 당뇨하고 고지혈증하고 호르몬 약을 세 가지 먹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걸 먹어야 돼? 이런 나는 멀쩡한데? 라는 생각. 먹어야지. 그러면 고지혈 약을 계속 버텼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버틴 만큼 그만큼 혈관에 계속 손상이 돼가고 있대요. 비교적 젊었을 때부터 항상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았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계속 꾸준히 높아지더라고요. 콜레스테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콜레스테롤 수치만 약간 높았어요. 콜레스테롤이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콜레스테롤이란 어떤 걸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이제 세포막을 형성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담즙의 구성물질이기도 하고 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는 여러 가지 성호르몬의 전구 물질이기도 한 그 필수적인 물질인데요. 콜레스테롤은 이제 크게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로 나뉘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혈관벽 내피세포에 침투해서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HDL은 남아도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줄 뿐만 아니라 이 혈액 안에서 이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알려진 LDL은 마치 여드름 같은 플라크를 만들어 혈관을 막는 대표 원인입니다.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태워 체외로 배설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HDL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혈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50세 이상의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혈관 나이를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손끝의 맥파 분석을 통해 혈관 순환 능력과 혈관의 탄성 등을 검사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대략적인 혈관 건강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들의 혈관 나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제 나이 58세의 혈관 건강 나이는 48세입니다. 실제 나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혈관 건강 나이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30세입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젊은 혈관을 가진 이들 비결이 뭘까요? 식단은 주로 뭐 다이어트 식단, 뭐 닭가슴살, 야채, 뭐 고구마 이런 식으로 주로 먹었고요. 운동도 저번 주에는 한 4번 했어요. 실외 운동. 산책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실까요? 예. 하지만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애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박현웅님은 지금 현재 나이 54세에 혈관 나이는 4단계로 지금 60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윤주님의 실제 나이는 세상에 54세인데요. 혈관 나이는요? 54살은 그녀의 혈관 나이는? 혈관 나이는요, 혈관계의 어머니십니다. 70세로 나오셨어요. 네. 실제 나이보다 16살이나 많게 나왔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테스트 결과, 6명 중 4명은 혈관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게 나왔는데요. 모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혈관 건강은 취약합니다. 유전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서양인보다 부족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인데요. 중년 여성의 경우 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50대를 기점으로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고콜레스테롤 질환 유병률을 살펴보면 50대 이후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데요. 이는 갱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의 이제 에스트로겐이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또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과 함께 이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콜레스테롤 농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 여성의 경우에 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